Apps are made in the kitchen. 복근은 주방에서 만들어진다. 그만큼 복근을 위해서는요, 그 무엇 어떠한 운동보다도 바로 이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데, 다이어트 식단의 가장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야채를 많이 먹는다예요. 그렇죠? 하지만 그냥 야채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. 맛이 없잖아요. 그런데 제가 즐겨 먹는 이 드레싱을 활용하면요,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게 야채를 즐겨 먹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 공개를 할 건데요,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,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면서 먼저 재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기본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난 뒤 발사믹 비니거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쓸 것이 바로 이 머스타드인데, 머스타드를 두 가지 종류로 씁니다. 올드 스타일의 머스타드라고 해서 이렇게 알맹이가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하나 쓰고 있고요. 지금 여기 있는 거 드종 머스타드라고 해서 프렌치 스타일의 머스타드인데, 이 두 가지의 머스타드를 쓸 거고, 또 하나는 바로 이 다진 마늘입니다. 그 다음으로 레몬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드레싱을 만들 건데, 레몬 2분의 1을 준비하면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 후추까지 있으면 이 드레싱을 쉽고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만들 건데요,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양 같은 경우는 조절할 수 있는데, 저는 이제 2분의 1의 레몬 사이즈에 맞춰서 한 이 정도? 2아운스 정도? 네, 50ml보다 조금 더 많은 그 정도를 하면 넣을 거고요. 그리고 난 후에 발사믹 비니거를 넣을 건데, 어느 정도 넣냐고,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눈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쭉 넣어서 너무 많지 않도록 발사믹 비니거를 넣으면 되겠습니다. 이게 제가 총 양이 어느 정도 됐냐면요, 이렇게 이 정도? 다소 좀 눈짐작이긴 한데요, 적당히 양을 넣고 믹스를 하면 되겠고,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레몬을 넣을 거예요. 그래서 레몬 즙을 활용해서 리퀴드를 형성하고, 굉장히 신선한 그런 이제 드레싱이 될 건데, 레몬 즙을 짜 넣고 있습니다. 여기 오일과 발사믹이 섞여진 드레싱 안에, 여기 넣을 때 지금 레몬 그 씨앗이 다 들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하는 게 좋겠고, 미리 레몬 이 씨앗을 빼고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레몬 이 즙을 끝까지 다 짠 후에, 네, 다음 이 머스타드를 넣을 건데요, 먼저 드종 머스타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걸 먼저 넣는지는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드종 머스타드를 너무 많이 말고 그냥 스푼을, 너무 많이 넣었나요? 너무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한데, 네, 넣고 작은 스푼으로 뭐 3분의 1 정도 넣고, 그 다음 이제 이 올드 스타일 머스타드를 넣습니다. 다른 스푼으로 해야겠네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보다 이제 텍스처를 위해서 넣는 거니까 조금만 넣으면 되고요. 그리고 난 후에 여기에 이 프렌치와 또 마늘을 섞으면요, 또 와, 또 좀 특이해요. 그래서 다진 마늘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진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게 좀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적절히 아까 머스타드보다는 조금 해서 넣도록 할 건데, 네, 다진 마늘을 넣고 조금만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? 조금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. 손으로 넣을까요? 조금만 더 넣고, 네, 이게 다예요. 이게 다고, 볼까요? 어느 정도 되는지. 네, 딱 봤을 때 이 텍스처가 어느 정도 나오고,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후추를 뿌리면 돼요. 후추도 그냥 풍미를 위해서 약간만 넣으면 되겠습니다. 넣고, 네, 여기까지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샐러드 드레싱 보여드렸는데요,
시중에서 파는 그런 드레싱의 문제는 항상 설탕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드레싱을 만들면 첫째, 가격이 저렴할 수 있다. 그리고 둘째, 아주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영양을 또한 섭취할 수 있다. 셋째, 맛있게 샐러드를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한번 집에서 만들어서 드셔보시고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!